했잖아 어저께. 장희수. 여기서 뭐해 남자 둘이라? 아니 나 이거 차 수리하러 왔는데. 뭐냐고 이거. 아니 차 수리하러 왔다고. 형 누나랑 저기 흥기사랑 둘이 손잡았어 형. 뭐라고? 여기서 둘이 손잡았어 여기서. 아니 이거 정비하다가 강원 씨 조금 닿았어. 조금 닿았어. 조금. 어. 아. 예사로 남았어 러브 택시 흥민이 기사입니다. 나 출 갈게요. 아니 근데 형. 누나랑 진짜 서로 마음 있는 거야? 어 당연하지. 나 약간 일방통의 느낌도 나네 지금 되니까. 아니 내가 언제 나 죽다. 근데 저기 뭐야? 아까 누나랑 나랑 둘이 오면서 누나가 형 얘기 잠깐 했거든. 형 목소리 존나 벌레 같다고. 야 내가 언제 그랬어? 형 목소리에 과리 핀 거 너무 듣기 싫다고. 형 괜찮아? 형! 와 밖에 봐봐. 와 잠깐만. 와 315,000. 와 개간지인데 이거? 와 씨 이거 뭐야? 어? 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? 아 너무 미끄럽다 이거. 튜닝하면 괜찮아?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지? 여보세요? 왜 아까 안 받았어? 아 나 아까 잠깐 언제쯤 가느라. 왜? 점점 비밀이 많아진다. 무슨 비밀이 많아도?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맨날 그냥 가잖아. 미안해 목소리 걸레 같아서. 이거 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잖아. 그냥 그 말 믿을 거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. 남의 야. 말만 듣고 그렇게 믿을 야. 거면 이수야 왜? 야 그 말 믿겠어? 믿고 지금 한길, 그러잖아. 한길을 듣고 한길을 흘리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. 아니 이수야 야,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수야 아,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 말만 들을 거면은 뭐 수야. 믿음이 중요하니 신뢰가 중요하니 수야. 그런 말은 왜 하니 왜 수야 왜 나 차 사도 돼? 아 진짜 아 지금 허락 받잖아. 대출 좀 깨야 돼. 근데 사도 돼? 얼만데 차가. 야 나 열심히 했어. 나 지금 10 아 그니까 차가 얼만데 대출 얼마를 끼는데 한 15만 정도 땡길 듯. 10만 정도? 10만? 그니까 봐봐 수야. 어 차는 내 걸로 하고 어 집은 네 걸로 가고. 아 너 지금 차 거기에 있니? 어 나 지금 여기 차 보러 와 있어. 아 내가 그걸로 갈게. 거기 있어 봐봐. 아 미치겠네 또. 아 여보세요? 지장님 예예 예. 식사 끝? 아직 중 아직 중 중간에 계속 저 가기로 갈게요. 아 예, 감사합니다 시장님. 네 시장님. 예. 자 이거 차 이거 누구 좀 보여줘야 될 사람 있어. 잠깐 조금 있다가. 뭐야 대치기요? 내가 먼저 막도, 아니었어? 아, 아까 전화 온 그 박도 발씨? 아, 예 맞습니다. 요양타운의 첫 번째 백만장자 박도발입니다. 와 백만장자예요? 아 또 아시는구나. 와 강원 씨 많이 바빠? 아니 나 지금 진짜 기깔난 언니가 나 외국 분인데 일본 분이야 일본 녀석. 아 근데 왕자님을 찾는데 딱 강원 씨네 취향이. 미치겠네 나 진짜. 가봐. 아니 해 말아 나 이거 아니면 바쁘면 나 다음에 하고. 아니 나 지금 바빠. 바빠? 아 목소리가 근데 미치긴 했는데. 나중에 친구로만 소개시켜서 친구로만. 짤막하게 지금 만날래 말래 좀 급하신 거 같아 근데. 나도 지금 급해 바빠. 글로 가 데려갈까 말까 얘기만 해. 오면 사고나 오지마. 이수 아 지있어? 아, 끝나고 전화하죠. 끝나고. 아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구만 이거. 아니 이거 사기로 했나요? 아 네. 와 쉣 와 미친. 어 저기 두팔님 저는 예. 정비소에서 일하는 송강호라고 합니다. 아 정비소 양반이요? 예 혹시 이거 차량 튜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튜닝 해야지 근데 그 지금 약간 자금이 살짝 쪼달려. 아 나중에 알겠습니다. 네 준비되면 네, 내가 예. 바로 연락을 할게. 예 알겠습니다. 그러면 강호 씨 그 전화번호 주시오. 예? 아 예 알겠습니다. 젊은 양반이 대기가 있네. 아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그 소리 내가 연락을 할 텐께 예 돈 조금 벌고 예, 다시 예. 연락해줄게. 예 알겠습니다. 예. 들어가십시오 이수야.
지금 이거 자세 파사? 아 근데 얼마 부족한데? 아 돈은 내가 알아서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. 그거 걱정하지 마. 이 돈에 집 사야 돼. 이 돈 쓰면 안 돼 우리. 예 송강호 전화 받았습니다. 형님! 예. 다름이 아니오라. 예. 너 슈퍼카 하는 거 튜닝하는데 얼마 들어요? 5만 정도 한대. 5만. 5만? 아 딱 끔까시네. 예? 아니요 아니요 내가 말이 헛나왔네. 아따 비싸네. 예예 음에 그렇게 알겄슈. 네 이따 뵙겠습니다 형님. 예예예 이수야. 응? 나 차서 갈 테니까 가 있어. 어 이제 차 구매하려고. 예예 좀 볼게요. 잠시만요. 이수야 이따 봐. 아 맞다 같이 본다 했는데. 야 이수야 여보세요? 야 이수야 들어와봐 같이 본다며. 잘났네. 와와와 깜빡했어 봐봐. 아, 저, 알았어. 그 시장님 이거 국가에서 뭐 아니면 시에서 하는 뭐 신혼 뭐 디딤돌 대출 그런 거 어때? 좀 싸게 되나요? 우리가 그 최대 10만 달러까지 내줄 수 있는데 네. 담보가 있어야 돼 담보가. 담보는 일단 그 저희 가게 사장님한테 말하기로 했잖아요. 그쪽 가기로 달리고 이자율은 22.5%야. 그거 어제 얘기 끝났잖아요 시장님. 어 그치 그치. 아니 근데 22점 에? 원래 몇 프로죠 시장님? 원래는 우리가 50% 받아 50%. 갚을 수 있어? 이수야 못 갚으면 죽는다는 마인드야. 이게 뭔 소리. 아니 얼마가 부족한데? 지금 나 14만 달러 10?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여기 큰손 형님 국발이 형님이 아마 또 나를 조금 걷어주시지 않을까?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이거 회사 앞으로 달아놓으면은 우리 이제 월급 안 나올 수도 있어. 형님 어? 상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? 그래. 우리가 이틀 줘 이틀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갚았어요. 강호 씨도 할 수 있어.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강호 씨도 하는 겨. 잠깐만요. 예, 전화 받았습니다. 건아, 니하고 형님은 뭔 사이고? 저희 깐부 아닙니까, 형님? 진짜 무슨 사이고? 예, 깐부죠, 형님. 보증 좀 설래. 예, 형님? 뭐라고요? 보증 설래, 보증. 무슨 보증 말씀이십니까? 형, 자살 건데. 이거 뭐 담보가 필요하대. 얼마 정도 보증입니까, 형님, 근데? 10만 달러. 여보세요? 전화 잘못 거셨어요? 아니 얼마가 부족한데? 저 차가 얼마냐며? 어 39만 7천.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14만. 25만 부족하네. 10만? 에? 이수야 근데 요즘은 차에서도 많이 먹고 자고 한대. 차박이라고.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으면은 내 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어 그렇긴 한데 내가 너의 기사가 돼도 돼. 아 얼마에서 그만 말해봐. 궁금해서 그냥. 36만원. 나 이수야 나 너 돈으로 집을 사는 걸로 하고 이거 내가 오버 안 하는 선에서 내가 알아서 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아니 이거 아이고 우리 여자가 안 살 수도 있어. 걱정하지 마.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? 저 이자율에 빌려가지고 이거를 사는 게 맞아? 일단 이수야 이거는 너 이해 못해. 내가 이해 못 시켜. 그러니까 가 있어봐. 나 알겠어. 어 이수야 이따 봐. 어 형님 아까 그 큰손 형님 그분과 조금 더 연을 쌓고 현금 박치기로 살게요 제가. 오늘 안에 와야 돼 이거 바뀌어. 안 그러면 내일 또 바뀔 수 있어요? 바뀔 수도 있지. 아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. 고생하십시오. 어 조심히 들어가라고 언제든지 연락해요. 예. 와 힐 미쳤다 이거. 아니 자주 연락 주세요. 아니 사장님. 사장님. 제가 어제 왔는데 뭔 매니저예요. 아니 근데 고한이가 차를 너무 잘 알아. 아니 저 개같이 일했는데. 밖에서 개같이 일한 건 나도 알지만 고한이가 그냥 물어오는 돈이 예. 아, 거의 아니, 10만 달 10만씩 그냥 아, 야무지게 일해 제가. 돈만 버는 곳이었구나. 아니 우리는 뭐 사업체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거 같지. 너는 아, 밖에 나와서 아, 오케이 오케이 거. 오케이 알았어. 아니 흥 선배. 아, 잠깐 아, 이제 잠깐 얘기 좀. 어 예. 네. 밖에 나. 평가제로 가야지. 나 벌써 10만 원 벌었는데. 아 매니저 시켜주세요. 왜? 뭔 일이야? 아, 나 일을 그만해야겠어. 왜? 아, 나 이게 아 나 너무 속상하네요. 이수 씨랑 뭔 일 있어? 아니. 아 일을 이게 개같이 열심히 했는데 모든 고객은 왕이다 이 마인드로 손님을 잘라 많이 했거든. 내가 알지. 나 다 봤어. 근데 여기 안에서 뭐 깔짝 앉아가지고 튜닝 몇 개 잡아서 돈 많이 벌어온다고 매니저 뭐 승진시켜주고 이러니까 아 나 못하겠다 이거. 누구 저 고한 씨 얘기하는 거야? 아 안되겠다. 물론 회사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게 맞는 거긴 해. 아 근데 뭐 내 능력 바뀌니까 이거 뭐.
아니 난 서비스가 확실한 게 난 더 좋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님이 뭐 꾸준히 와야지 뭐 한탕 하고 한탕 장사할 거면은 뭐 그게 맞지. 그래 내가 160만 달러 그 람보르기니 산 큰손 형님 알게 됐거든? 아 그 형님 오실 건데 또 사장님이 또 내 마음 몰라주네. 아이고 큰손 물어왔는데도 몰라주는구나. 스트레스 많이 받아? 내가 스트레스 풀게 해줄까? 어 일본어 좀 잘해? 어 해봐. 어 목소리 한번 들어봐. 박기짱! 잠깐 여기 앞에 오지사마가 계신 아 안녕하세요 송강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오니짱 나 이게? 친구랑 계속 같이 있는데 그 오니짱이 여기 놀이공원 비용 다 대주는 거야? 어 당연하지. 이 오니짱 돈 많아. 아 그래? 알았어. 마음에 들어? 아니 뭐야 진짜 일본인이야? 어 아니 몇 살인데? 21살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21살. 아니 아 흥민씨 뭐야? 스트레스 좀 풀고 올 거야 말고 어떻게 할 거야? 딱 말해. 나 사장님한테 잠깐만 뭐 강호 스트레스 풀러 갔다 온다 얘기해줄게. 어 잠깐만 좀. 알겠어 그러면 출발할게. 이수야! 어? 잠깐 놀고 와도 돼? 흥민 씨랑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아 잠시만. 스트레스 받아서 놀고. 아 좀 비켜 뭉치야! 아 죄송합니다 차를 돌리다가. 아니 놀다 오겠다는 게 뭔 말이지? 아니 나 나 저기 흥민이랑 잠깐 뭐 좀 놀고 올게. 어? 아, 흥민이랑 놀고 오겠다고? 어. 여자랑? 아니 여자 아니야. 애야 애. 여자란 얘기네? 애라니까. 내가 성별이 여자라는 거 아니야? 맞는데 여자로 안 보인다고. 아, 그럼 나도 남자애랑 좀 놀고 올게. 놀고 와. 어? 사랑 싸움이었어? 여기에요. 오늘 우리 해피해피한 시간 보내요 같이. 우리가 뭐 부탁할까요? 이거 아, 네. 뭐예요 이거? 이거 타고 싶어요. 진짜 실제로 탈 수 탈 수 있는 거야 이거?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아 이걸로 하나 보다 이거 티켓 이거. 아 여기 있다 티켓 이거다. 일단 그럼 이거 100원씩 줄 때가 티켓 이거 다 써요 개인이.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강호 니짱이 주는 거야. 아 편하게 또 다 편하게. 네 편하게 타요 편하게. 아니 왕자님 여기 타야지. 아 뭐해? 여기 저기 옆에 따뜻 괜찮아. 오케이. 출발. 진짜 온다. 우와. 오 지린다. 와 지린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야 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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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어, 없는다, 없는다. 오! 귀신의 집도 있어요? 여기 앞에 있네요. 와, 레전드네. 진짜 무서운 거 나왔을 거 아니야? 아이, 이거 뭐, 이게 뭐가 무섭다고. 오, 깜짝이야. 아, 씨발. 아. 뭐야? 안 탔어? 괜찮아? 아, 괜찮아 보여? 아니 상태가 안 좋은데? 왜 안 탔어? 한 명 타면 못 타? 안 타죠, 안 타죠. 안 타죠, 안 타죠. 가자. 안 타죠. 어, 나만 탄다고 이걸? 그래. 그래서 내가 여기다 박아놨잖아, 강원 씨. 오른쪽 봐봐. 아니 근데 이거 많이 무서워? 궁금한데? 그러니까. 어. 아 스트레스 받아. 아 스트레스 받아. 오니짱 놀이 가요 좋아해요? 좋아해. 오니짱이랑. 아 놀이공원. 오니짱. 뭘 좋아하냐고요? 아 했어요. 네네. Let's go. 내가 들은 게 맞는 거야? 오니짱 다시 놀이. 강호 오니짱 그래도 잘 놀아줘서 고마워요. 예. 야 잠깐만. 자. 강호 어, 기사 떴는데? 뭐야 네? 기사 아, 뭐야 또 아 아 요양타운 정비소에 상호 정비소 아 이게 또 아 뭐야 이거 아 요양타운 정비소야? 정비소 레전드네 두 다리가 되는 기사 떴네 아. 어우 야 아 이런 거 뭐야 한 번 아 이런 게 왜 올라왔지 아 나 미치겠네 아 아, 기자님. 네.
네네. 예, 공짜로 손봐드릴 테니까 기사 하나만 내시면 안 됩니까? 무슨 기사요? 그냥 뭐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정비사 이렇게. 그건 제가 오히려 돈을 좀 받아. 아 얼마 얼마 드린답니까? 네, 성의를 한번 보여보세요. 이거 금액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지나요? 당연하죠. 그럼 그냥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세요? 50원이에요. 3,000달러. 그 김 기자님 그 내용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한 줄이 있는데. 뭔데요? 어떻게 이렇게 일하는 방법을 배웠냐라고 물으니 부분희 사장님께 이렇게 배웠다라고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쫙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기사가 세 줄이 나갈 건데 세 줄 중에 한 줄을 이걸로 적어달라는 말씀이시죠? 세 줄도 괜찮으신 거예요? 아 오케이 두 줄 추가. 김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.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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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또 같이 놀아요. 저 재밌게. 재밌었어요. 예, 예 재밌었습니다. 놀아요. 예. 예, 빠빠이. 아니, 멀, 찐으로 멀미나? 저 귀신의 집이 씨발. 아나 진짜. 아 딱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야. 아 그리고 이거 기사가 뜨면 뭐해? 우리 사장님 이런 것도 몰라줄 건데. 내가 가서 얘기를 내가 언질을 좀 할게. 아니 아니. 아니 강호 씨는 잠깐만 이거 돈이 중요해 아니면 직급이 중요해 뭐 아니 인정받는 게 좋아 뭐가 좋은 거야? 아 나는 그 성장하는 그 맛이 재밌는 거지. 인정받고 계급 올라가고. 열시 그렇지. 드디어 이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돈 내면 돼. 귀신의 집부터. 가자 가자 가자. 잠시만 잠시만. 저 뭐야? 어? 누구랑 송강호 왔다. 가키? 가키가 누구야? 이수야 괜찮아?